서비스 득점을 만들면서 기본 수들도 그렇고 지금 이 굉장히 강한 지금 백스핀 서비스를 놓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조승민의 서비스. 강하게 하지만 네트 걸리면서 박경태 이런 식찰들이 나중 되면은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강하게 블락 됐고 하지만 두 번째 공격은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공격해주는 저런 작전들 굉장히 훌륭합니다. 둘. 자 이번에도 조승민의 포인트. 반보 한보 이상은 박경태도 더 뒤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깊숙하게 찔러 넣으면서 이번에는 박경태 있습니다. 네, 조승민 선수 왼손의 선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서비스에 이은 공격들 그런 거를 주로 대각선 코스를 노려봤을 때에서는 조승민 선수의 바나나 플릭이라든지 이런 선제 능력들이 훨씬 더 조금은 지금 그 우위에 있지 않나. 한 점 차 조승민의 서비스. 이번에 네트 맞고 안쪽에 떨어지면서 밖에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6월 바나나 플릭 막아봤습니다만 길게 벗어나면서 답니다. 스코어 7대6입니다 바나나 플릭. 이번에도 플릭으로 득점을 만들고 있는 조수 두 점의 리드를 잡고 있는 조승민입니다. 강한 랠리 결국 마침표는 조승민이 찍어냅니다. 힘이 조금은 있습니다. 지금 같이 랠리를 해가지고는 조승민 선수에게 이기기가 조금 쉽진 않거든요. 지금도 선제 공격은 전부 다 조승민 선수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코어 10대6 박경태 서비스 득점. 근데 이런 서비스들 이게 이 공격을 주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길게 넣는 조승민 선수도 약간은 조금은 과감하게 플레이를 해봤었는데요. 랠리가 길어집니다. 그렇죠. 대각선 꽂아봤습니다만 벗어납니다. 조승민의 게임 포인트. 아! 조승민이 마침표를 못해 승부를 걸 필요가 있는 박경태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네트 맞고 들어오면 먼저 포인트를 잡습니다. 들어올려 봤는데요. 넘어가지 않자 바로 서비스를 스트레이트로 바꿔주는 이런 작전들을 계산적으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승민의 판단 계속돼서 조승민의 서비스 짧게 넘기지 못하면서 조승민의 누가 쉬운 공 하나를 미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전체적인 게임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와. 직선으로 뽑아냅니다. 네. 세지 않지만 멋집니다.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유가 있어 보이는 조승민입니다. 오 이번에는 깊숙한 코스로 찔러 넣으면 잘 막았어요. 하지만 이번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박경태 선수만의 파워로 조금 더 밀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야, 확실하게 노련한 것 같아요. 스코어는 6대4가 됐습니다. 대각선 깊게 찔러 넣으면서 다시 한번 포인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승민 선수가 이 이야기 굉장히 어렵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코어는 8대4입니다. 이번에는 탑스핀으로 포핸드로 꽂아 넣었습니다. 9대4 5점의 리드. 자, 이 리시브 되지 못하면서 결국은 이번에는 박경태 서비스 득점. 그거는 10대5. 조금은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박경태가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아, 그 시기 적절한 그 시기가 약간의 타이밍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네, 좀 아쉬운 점들이 조금 있네요. 네. 이번에 강한 공격. 다시 한번 박경태의 포인트. 는 박경태입니다. 네트 맞고 벗어나네요.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